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 우한시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박인화님이 우한폐렴의 초정 대책의 부실함을 낱낱이 고발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얼마나 한국의 관료제도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인화님의 경험담을 접하면서 정말 나라가 엉망이 되었구나,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좀더 분발해야 될 그런 상황을 생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박인화님의 자료는 2020년도 3월 2일 오전 3시에 실시한 코로나19 여론조사에서 박인하 씨가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60세로 중국 우한과 여자 축구 교류를 14년째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국악을 전공한 딸아이가 중국 청년하고 결혼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이제 한돌채안 되는 유아와 3살짜리 아들 이렇게 행제를 낳고 우한에서 살고 있고, 딸아이는 대규모 쇼핑몰에서 한국 미용실과 피부 미용 마사지 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과 상관없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영아와 할머니는 한국으로, 아빠와 엄마 그리고 3살짜리 아들은 태국으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1월 21일부터 우한 폐렴의 뉴스가 뜨기 때문에 우한이 봉쇄되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번호를 부를 정도로 극소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21일이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우한시 봉쇄가 아마 1월 20일 정도 됐을 겁니다. 다시 박인하 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의료의 선진 기술을 믿고 있어 괜찮다 싶어 2, 3일 보냈는데, 우한 완전 봉쇄란 소리에 긴장해서 우한 상황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태국을 여행 간딸 가족이 아시아나 편으로 들어오는 날이 1월 29일이었습니다. 제 상식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후베이, 그것도 우한에서 오는 친구들은 모두 일단 격리시켜 검사하고 연락처나 자료를 받고 메일을 체크하면서 관리를 당연히 할 거라 믿고 여유 있게 픽업 시간을 가져갔는데, 그냥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가슴이 털컹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1월 26일 날 이미 대한의사협회가 우한으로부터 출발한, 중국으로 출발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초등 우한 폐렴 사태의 초등 대책이 거의 아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초등의 폐렴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한 출신들이 1월 29일 날 도착했지만 아무런 체크를 받지 않고 바로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인하 씨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 친한 친구들에게 이건 안 된다, 중국이 그 주요한 도시를 강제 봉쇄하는 이유가 있는데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슬퍼하고 다녔었지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을 포함해서 일곱 명이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우한 다녀온 분들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1339로 연락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 전화로 몇수 번 전화를 시도하느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보건소에 연락이 닿았어. 보건소 관할 선별진료소로 가니 이 나라 국민인 게약 올라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썩어가는 컨테이너 하나, 주차장 안내는 그냥 학보도 안돼 있고 큰 도로변에 3미터 뒤로 1미터는 흡연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군대도 전쟁 연습을 계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군을 보면 계속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마치 내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라면 끓여놓으면 풀어지는 것과 똑마찬가지인 거죠. 이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우한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 흥분할 수도 있었는데,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길래 제가 보건소장 내려오시라 했더니 내려왔습니다. 지금 차가 도착할 때부터 매뉴얼대로 해봐라, 다른 일이냐 한 명씩이냐 물어봤더니 서로들 수군거리더니 의사 한 분이 오셔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옆에서는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박인하 씨 이야기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간 게 없었다는 이야기. 문재양 아저씨 영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풀려도 너무 풀렸습니다. 저 같은 가족은 이 인재 사고 땜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한 업무 개시가 공지되면 그때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또 재앙이 나는 바람에 들어가는 길을 가늠하지도 못하지 지경이 되었고 사위는 어제 들어가서 창사에서 새 창살 붙여놓은 호텔에서 2주간 격리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피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이 다시 우한폐렴이 창궐하니까 중국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내리거나 들어온 사람들은 2주간 격리를 시킨 거죠. 박인하 씨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누님이 두 분인데 뉴욕과 러시아에서 대학 쪽에서 일하기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재충전하며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히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원통하고 기막힌 분통을 억제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 위험성을 조선일보에 제가 우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실시간 영상통화로 뉴스거리가 많이 있으니 제보하겠다고 해서 사진 자료까지 보내주었는데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움직였습니다. 주변에 막아야 된다. 그래야 시스템이 무너진다. 수백 번 얘기했는데 높으신 양반들이 뇌가 없어 언제 중국 써먹을까? 북한도 이번 주요한이 그 카드 쓰자 하면서 눈치를 보겠죠. 오늘도 정리는 논의하겠다. 대통령은 현장 가서 챙기라고 오늘 지시했다는데 이것도 미친 짓입니다. 진짜 마스크나 체온계 등 필수 물품을 아무 곳에서나 살수 있나? 책임 있는 전문가를 앉혀놓고 콘트롤 타워하고 정부는 마스크 달라며 헬기를 실에다 뿌려서 그거라도 모자라지 않게 하고 임시병동 만들든지 개조하든지 경증 환자들을 분리해서 더 이상 감염을 통제하고 우한시가 했던 그대로 방법인 거죠.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고 상황을 다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박인하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한에서 겪었고 그 하던 방식을 뺏기기만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우한 살면서 나라도 작고 돈도 그들보다 없지만 당당하고 또폼 잡기도 했는데 나라가 품격은커녕 기생충 보듯 할 텐데 그것도 정말 큰일입니다. 긴 늑두리 늘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60년 세대들은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분 말씀은 참 어렵게 지금까지 온 거죠. 나라가 참 여기까지 오기에 천신만고 끝에 온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는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다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 편지라도 또는 마음이라도 보태려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박인하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 이 일을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강릉 중국 유학생 학진 판결이 단적인 샘플이겠습니다. 찾지 못한 유학생 분명히 더 있을 것이고 내일 앞으로 들어올 잠재 양성 잠복되어 들어와 기숙사 등에 전념시킬 것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들어오면은 7만 명이 모두 다 어떻게 건강한 사람을 볼수 있겠느냐? 무증세 감염자가 7만 명 가운데 단한 명이 있으더라도 한국 내에 방역 효과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나무라는 겁니다. 하루에 1,000명 들어오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입국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에요. 국민들 이해를 할수 없는 겁니다. 1,000명 가운데 단한 명이라도 무증세 감염자가 있으면은 국내 그 많은 인력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든 방역선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찾지 못한 유학생이 더 있을 것이고 내일 앞으로 들어올 잠재 양성 기숙사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숙사에 전념시키게 되면 한국은 그냥 끝판이 난다는 거죠. 그들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거꾸로 휴학을 했습니다. 현장을 이제 챙겨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일찍부터 저는 1월 말, 1월 마지막 주에 한 정치인이 급히 전화를 했더구먼요. 한국에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가 중국 유학생 관리가 거의 안 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손 놓고 그냥 대학들랑 각각 알아서 하는데 대학교가 수천 명의 그런 유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학생 가운데 무증세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방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장관들은 현장을 뛰고 보급품 끊임없이 대해주고 의사 간호사 위로해주고 사기보로 넣어주고 해야죠. 진짜 해야죠. 우한을 보면서도 그렇게 위험 관리를 못했으니 참, 뭐 국민 한 사람은 국민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참 엉망진창입니다. 위가 엉망진창이 밑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4일에 방영됐던 미래한국당 왜?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은 이데일리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영상을 함께 담아서 공병호 TV에서 방영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식님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 박사님 식견을 믿습니다. 작은 바람에서 시작해서 태풍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훌륭한 나라가 되는 길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저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그것이 바로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이 되다. 참 멋진 문장입니다. 제가 미래한국당의 공관위 위원장을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을 넓히실 수가 있고 또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자기 관리, 자기 경영과 관련한 그런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관해서는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 경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 경영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젊은이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